안녕하세요, 마믹입니다. 피드 앤 그로우 피쉬 0.8.3 업데이트 이키타우사우루스 이크티오사우루스 예, 이크티오사우루스 드디어 포식자를 한번 해보는 거죠. 마이마이도 되게 재밌었는데 기대가 됩니다. 포식자를 해야 돼. 이렇게 스캐빈저 낚시꾼 되게 약한 포식자. 이거는 피식자죠. 그런 애들 말고 진짜 쓰네. 초강력 기대가 커요. 이크타오사우루스 70원이나 하네요. 개처럼 벌어서 정성같이 쓰면 되죠. 어이구 엄마다. 새끼 왕창 나온거 보니까 엄마네요. 어? 새끼로 나오네? 대박이네요. 이게 포유류이기 때문에 새끼를 낳나봐요. 어? 그럼 내가 새끼를 까도 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새끼가 나온다는. 헉, 데미지 보셨네? 한 방에 데미지가 뭐야? 데미지가 4야? 4가 됐다, 5가 됐다 하는 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데미지가 레알 장난 아닌데요? 완전 포식자인데? 어? 여기 열렸다고 그랬죠? 맞아. 여기 열렸다고 그랬어. 깜짝이야. 열렸네. 진짜로 열렸네. 여기 갑오징어들이 있는데. 한번 싸워볼까? 뒤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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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치기. 넌 1.6이냐? 난 4야. 우와 잡았어. 대박인데 대박? 뭐 이렇게 세? 에너지가 좀 적은 것 빼고는 새끼 물고기라고 생각하기 힘든 데미지. 파워가 장난이 아니네. 자, 레벨 2 됐고요. 갑오징어 사냥을 통해가지고 레벨 올려보도록 합시다. 얘가 또 이 페어 앞이 갑오징어 터네요. 새로 나온 위협을 받으면은 먹물을 뿜는다고 합니다. 다구리냐? 야, 너네 쪽팔리지도 않니? 도망가자. 어? 방금 도망을 못 갔어요. 붙었어, 빨판에. 오, 그런 게 구현이 돼 있네. 오징어라고 손으로 붙잡고 늘어져요? 대박인데요? 게임이 점점 리얼해지네. 그럼 배가 고프니까 좀 추잡하지만 불가사리 먹어주고요. 이게 공격력은 엄청 센데 아직 치열해서 에너지가 별로 없네요. 연속 싸움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몰래 개나 잡도록 합시다. 자, 개 잡으러 가자. 제가 게임을 좀 많이 해서 지도를 알죠. 내가 길을 알아. 넌 가는 길에 있는 불가사리는 가다가 배고플지 모르니까 새참 까먹듯이 먹어주시고요. 자, 여기 개들이 많이 있겠죠? 벌써 산으로 다 기어 올라갔나? 한 마리도 없어. 이게 멍미? 개는 없지만 불가사리는 많이 있다. 아니, 고기를 먹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여기 찾아왔는데, 물론 불가사리도 고기라고 그러면 할 말은 없는데, 없네? 아, 엄청 많다. 엄청 많다. 어디서 나타났어, 갑자기 얘네들 다. 산으로 올라가기 전에 물어줍시다. 눈이 감길 것이야. 몇 대 물리면 공격은 안 하고 위협만 하네요. 잠깐만요. 스틸 하시면 안 되죠. 다큰 형님께서 이 꼬맹이가 사냥해놓은 거 스틸 해놓는 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상도덕이 완전 동네 안 되겠네. 이 물고기 사이에 상도덕이 없어?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이런 거 막 버려놓고 내가 먹고 있으면 와서 호스틸 하려고 그러고. 상도덕이라는 게 아주 바닥에 떨어졌어요. 아무리 물고기 사이에 붕어대가리라고 욕을 먹는다고 하지만 기본이 안 돼 있네. 자, 얘나 지금이나 꼬리득 거북이. 이게 전통의 꼬리득 아니겠습니까? 전통은 무슨, 나온 지가 얼마나 됐다고. 어쨌든 몸이 말랑말랑하고 에너지도 별로 없고 고기도 많이 주기로 나오자마자 아주 유명한 물고기가, 유명한 먹잇감이 됐죠?
와, 얘네들 너무한다. 사냥 안 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스틸만 하는 거 봐. 너무하는데요? 이 게임을 사실 우리가 스틸을 위주로 했잖아요. 그래서 게임 난이도가 너무 쉬워진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지네는 사냥 안 하고, 우리를 스틸하게 인공지능이 바뀌었나 봐요? 그럼 안 되지. 야극강식의 세계를 그대로 재현해 주셔야지. 빼먹고 그러는 것도 있는데, 똑똑한 놈이 오래 살아남고 그러는 거잖아. 그래, 니네가 사냥을 하란 말이지. 내가 좀 빼먹게. 내말 들었나봐요. 완전 인공지능이네. 말 조심해야겠다, 컴퓨터 앞에서. 죄송합니다. 게임 최고. 네. 누가 듣고 있어요? 여러분, 컴퓨터 앞에서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완전 인공지능이야? 완전 알파고지, 알파고. 컴퓨터가 세상을 지배하는 날이 오면은, 항복 드리려고요, 그냥. 저항 안 하려고. 왜 저항을 하려고 그래요? 자, 쫓아온다, 쫓아온다. 걔가 어디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스폰이 되네, 한꺼번에? 이거 뭐지? 어디서 때로 기어나오네? 야, 나 밀지 마. 사냥 중이잖아. 와, 얘 진짜 너무한다. 아저씨. 사냥하세요, 사냥. 양아치 짓 하지 말고. 완전 생. 아주 신선한 양아치인데, 완전. 그냥 너 먹어라. 생양아치야, 생양아치. 살아있어, 그냥 양아치 레벨이. 살아있네, 양아치. 사냥을 하고 주변을 한번 돌아봐야 돼. 봐. 여기서 도사리고 있잖아. 우와. 우와. 양심씨, 양. 와. 설마 여기까지 따라 들어오는 거, 따라 들어왔어. 우와, 이건 진짜 고기 보고 따라오는 거거든요? 대단하다. 뭔 이런 양아치 물고기들을 여기저기. 와. 아, 진짜 레알 너무한다, 얘네들. 먹을 게 없으면 또 말을 안 하겠는데, 주변에 개가 드글드글 하잖아. 내가 사냥한 거 끝까지 쫓아와. 끈질긴 추적, 거의 스토킹 수준으로. 놀랍습니다. 놀라 지려버렸어? 얼마나 놀렸는지. 이제 이렇게 마음 편하게 생각합시다. 이게 원래 저형님들 나와버린데, 제가 신입으로 들어와가지고 상납금을 마친다,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너 새로 들어온 신입이냐? 어디 형님 앞에서 고기를 먹냐? 좀 받쳐라. 예의가 안돼 있네,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보호 빗조로 받는 거니까, 저런 비보스들이 몰려와서 나를 공격하면 보호를 해주지 않을까요? 또 양아치들이 보호비를 받는다고 그래놓고 딱히 보호해주진 않잖아요, 그쵸? 아, 이거 양아치가 아니라 거의 조직폭력배네, 얘네들. 같이 못 놀겠다. 제 상권들 딴 데로 옮길게요. 쟤네들 나와봐라고 주장을 하니까 안 쫓아오죠? 다행이다. 끝까지 쫓아오는 줄 알고 깜짝 놀라긴 했는데, 먹을 게 있어야 쫓아오네. 먹을 게 있어야. 또또 먹을 게 있다. 그럼 바로 끝까지 쫓아오는, 그야말로 생양아치들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레벨 9 찍었고요. 레벨 10 가볼까요? 쟤 먹으면 레벨 10이겠네. 역시 사냥을 해야 돼. 아이고야, 심장이 두근두근하네. 심장이 아니라 허파가 두근두근하는 건데, 허파가 왜 두근두근하는지 모르겠어요. 숨을 엄청 빨리 쉰다는 얘기인가요? 물속에서 숨을 저렇게 빨리 쉬면 물을 잔뜩 진탕 먹고 죽을 텐데. 와, 너도 스틸하냐? 왕좌의 게임도 아니고 스틸의 게임이 됐어. 누가 먼저 스틸하냐? 스틸 왕국이에요, 이게. 겨울 왕국도 아니고. 아싸, 예뻐졌다. 아까는 미안했어. 우리 화해하자. 스트레스 했다고 내가 너한테 뭐라 그런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여기서
잡기를 10초, 9초, 8초. 왜 이렇게 배가 고프니? 데미지 얼마나 들어갈까? 엄청 세지겠죠, 한 번에? 천천히, 천천히. 10. 지렸다, 그냥. 마이마이하고도 클래스가 다른 엄청난 위력이네요. 자, 알은 7개 깔 수 있고요. Follow me! 이거 먹으세요, 이거. 에, 못 먹고요. 어우, 마녀니까 귀엽네. 이거 먹으시라고요? 안 먹으면 밥 없다. 에헤? 귀엽네요. 잠자리 부대를 데리고 다니는 이 느낌. 자, 거북이. 바보 거북이 뒤에서 물어볼까요? 10씩 데미지 들어가는데 뭐 지가 별 수 있겠어요? 자, 도망가는 거 봐라. 공지를 빼는 거 봐라. 벌써 느꼈지? 느꼈을 것이야. 공격 안 하냐? 반격 안 하냐? 예이, 헤이, 요! 거북맨! 내가 너 때문에 스트레스 얼마나 받았는지 아냐, 저번에? 이거, 내가 너를 그냥 평생을 기다려왔는데 네가 날 배신을 할 수가 있어? 어쩌면 그렇게 쓰레기 같은 스탯을 가지고 왔어. 우리 새끼들 다 어디 갔죠? 네, 새끼들 다 어디 갔어? 나도 먹어야지. 너네도 먹고 나도 먹고. 너는 좀 여기서 기다려라. 엄마 숨 좀 쉬고 올게. 숨 좀 돌려야지 진짜. 말 그대로 숨 쉬고 왔죠? 자, 이제 따라와도 돼. 고기 하나도 안 먹었네. 아, 애들 입이 짧아. 엄마가 다 먹어야지 뭐. 애들이 안 먹은 건 엄마가 다 먹어버리잖아요 원래. 와, 잘 먹는다. 뭐만 있어도 흐뭇한데요? 얘는 돈 얼마나 주나? 키워봐야 알지. 안 먹냐? 엄마가 먹어버리는 거지. 이거 자꾸 숟가락 가지고 쫓아다니고 막 이러면 애들 버릇 나빠져요. 빨리 안 먹으면 다 먹어버려야 돼. 우와, 데미지 19를 레알? 이거 실화됐을까? 엄청 세다. 엄청. 그냥 센 줄은 알고 있었지만 진짜 미친 듯이 세네요. 이거 내 새끼들 먹이려고 사냥했는데 새끼가 하나도 없네? 에? 그럴 수도 있죠. 너네는 불가사리 먹고 있니? 불쌍하다. 와, 데미지의 무는 속도에 끝장이네, 끝장. 거북아, 어디 널 분위기 파악 못하고 이런 스틸을 하러 왔니? 와, 대박이네. 끊임없이 몰려들고 끊임없이 사냥이 되는 무한반복. 여기 패치가 돼가지고 애들이 몰려든다고 그랬죠? 엄청 몰려듭니다. 옛날하고 몰려드는 수준이 다르게 몰려들어요. 마이마이도 오시고 좀 있으면 백상아리 오고 파티 납니다. 그냥 뭐 다 죽이는 거지 뭐. 오! 바라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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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쿠다가 아니라 바라쿠다 거북이다. 바라쿠다 거북이다. 숨찬다. 뭐 동시다발적으로 여러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우선 먹어 먹어. 먹어서 체력을 회복해. 먹어서 체력을 회복해. 죽었다. 아, 제가 너무 만만하게 보고 있나봐요. 시작한지만 13분 만에 벌써 2번 죽었고요. 새끼는 한 마리도 못 키웠어요. 대단하죠? 이게 바뀌었어요. 알고리즘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애들이 막 모여. 거기서 여기서 싸움이 나잖아요. 피냄새가 나면 되게 멀리서 막 모여요. 그래가지고 점점 센 놈이 계속 모이는 거죠. 그런 식으로 바뀌어가지고 한 자리에서 그냥 땅 짓고 헤엄치기 플레이가 좀 힘들어졌어요. 방금 맨 처음에는 거북이밖에 없었는데 그 다음에 바라쿠다 모이고 마이마이 모이고 하는 거 보셨죠? 아이고, 내가 사냥 끝난 곳에선 또 귀신같이 애들이 싹 사라지고 내가 또 먹기 시작하면 애들이 모이고 이게 플레이어 위주로 뭔가 패치가 된거죠 지금. 옛날에 안 그랬는데. 자, 금방 회복할 수 있겠네. 이거 다 먹으면은 울지 말고 먹자. 우리 나눠 먹자고. 쉽진 않냐 너네들? 와, 완전 양아치 지금.
양아치 게임이 돼버렸네. 얘네가 고기 안 씹네요. 우리가 씹을 때까지 기다리네. 호로록은 같이 하고. 이야. 대단하다, 너네들. 얘네가 벌판으로 붙여봤자, 사냥하는 놈 나밖에 없죠? 이거 사냥 끝나고 나면 이제 난리 부르스 나는 거죠. 우와. 꼬챙이 찔렸어. 자, 이제 신선한 시체 가지고 가서 먹읍시다. 에너지 1 남은 거 싫어? 저기 그냥 남아있는 고기는 관심도 없는데 제가 먹기 시작하면 달려들게. 뭔가 이런 식으로 다 살짝 마음에 안 들게 인공지능이 업데이트가 됐네요. 눈에 보이는 데서만 이렇게 같이 놀아주면 안 되지. 전체적으로 일관적으로 행동을 해줘야지. 자, 이런 거 관심 없다가 제가 물며고 올라가면은 따라오서 또 관심을 보이죠? 그럼 안 된다고. 일관성이 있자, 우리 좀. 이런 고기는 내비두면서 먹지도 않고. 이제 와가지고 관심을 보이죠? 제가 먹기 시작하니까. 그럼 안 된다고, 얘들아. 우리 일관되게 좀 해보자. 아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레벨 10 찍었고요. 그게 갑자기 커지네? 뿅. 마술 좋고요. 데미지도 한 두 배로 갑자기 세진 것 같은 기분이 들고요. 자, 이번에 너만 곳에서 사냥하고 미친 듯이 싸우지 말고요. 하나씩 사냥을 해서 우선 뭐 키웁시다. 새끼는 무슨 새끼? 우선 내가 커야지. 지금 이게 레벨 15 제한이 풀렸기 때문에 미친 듯이 키울 수 있거든요. 오늘은 새끼 키우는 거 뭐 사실 별 재미 없잖아요. 새끼 키우는 거 수백 마리 군단을 만들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돈 벌려고 새끼 키우는 거고 크게 초대형 포식자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좀 크게 키울 맛이 나겠네요. 거북이를 원래 엄청 크게 키우고 싶었는데 제가 거북이 때문에 암 걸린 거 아시죠? 아, 얘를 하니까 좀 암이 치유가 되는 느낌이 들어요. 엄청 세네. 제가 좀 너무 기가 만장해서 몇 번 죽긴 했는데 너무 세서 그런 거고 그건. 여러분도 이 정도 플레이를 보시면은 플레이를 해보시면은 그냥 눈에 뵈는 게 없게 돼요. 워낙 세거든. 자, 내가 원하는 1차 타겟은 거북입니다. 거북이가 고기도 많이 주고 맛있죠. 걔도 뭐 나쁘지 않아요. 일단 고기니까 새끼는 필요 없고요. 거북이 어디 갔나? 여기 거북이 서식지인데 싹 사라졌네. 얘나 지금이나 왕고불변의 걔는 영향해보고 편식을 하면 안 되죠. 또 이런 거 먹어줘야 되고요. 얘는 자꾸 물속으로 한 번씩 점프를 해주시면은 너 왜 물에서 떨어져서 이러고. 우와, 두 방에 갔어. 데미지 24 싫어? 진짜 셉니다. 체력도 76이면 레벨 치고 괜찮은 것 같은데요. 거북이님, 우리 포유리끼리 이러지 말자. 아니구나, 넌 파충류구나. 미안하다. 포유류랑 파충류니까 너랑 나가나 아예 종이 달라. 딱딱해서 안되겠다. 아주머니, 여기 횟감이요. 꼭 내가 먹으면 관심을 가져요, 이놈 새끼들이. 안되겠네. 먹물 뿌리고 도망가는 거 보이세요? 하지만 지금은 제 점심이죠. 호로록이 안 되네. 만세기? 만세. 한번 제가 사냥을 시작하면 주변에 엄청 모여요. 뭔가 알고리즘이 신기하게 패치가 돼가지고 제가 사냥하는 중심으로 모입니다. 다 모였죠, 종류별로? 와, 데미지 23. 미쳤나봐.
같은데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아까도 이러다 죽었죠? 너무 많이 모여서 문제. 이러다가 이제 점점 센 놈이 오거든요? 막 백상아리 오면 게임 끝나는 거죠, 여기서. 어, 나 진짜 끌어당기네. 빨판이 있어가지고 저를 끌어당겨, 그쪽으로. 이런 느낌 처음이야. 나를 끌어당긴 건 네가 처음이야. 자, 또 구경꾼이 엄청 모여드나 볼까요? 사냥만 하고 있으면 엄청 모여들어, 그냥. 뭐 좋다고 그래야 되나, 싫다고 그래야 되나. 10밖에 데미지가 안 들어가네. 역시 딱딱하다. 아주머니! 거북이도 외쳐주시나요? 그럼, 내가 못 치는 게 어딨어. 해를 쳐준다기보다는 망치로 으깨주는 것 같아요. 딱 필레로 만들어주는 솜씨가 보통 솜씨는 아닌데. 사냥해놓으니까 그때 눈을 입을 크게 특달같이 달려드는데 진짜 비호감이 되는 애들. 개발자님 패치 이런 식으로 하실래요? 응? 스트랭그로우피시 하지 말라고. 쟤네들을 다 스틸러로 만들어놨어. 신스틸러도 아니고 식량스틸러로 봐. 저기서 어디선가 귀신같이 나타난 기상어 보셨죠? 지금 이런 식으로 돼있어. 뭐 물을 뿌려야 되냐. 갔어 또. 방금 누구 왔었는데? 너는 오늘 갑오징어 너 잘 걸렸다. 너 완전 내 주식이다. 레벨 14. 엄마 이렇니? 아, 엄마 내가 죽였구나. 엄마 곁으로 보내줄게. 제가 거북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거북이만 보면 다 잡아 죽이고 싶네요. 인간이 이렇게 변합니다. 원래 관심 없던 것 캐릭터면은 그렇게 싫어하지도 않아요. 제가 진짜 거북이를 기다렸거든요. 거북이를 옛날에 기르기도 했었고, 바다 거북이의 그 진얼음에 같이 새긴 다리에 제가 페티시가 아니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로망이 있었는데, 아, 너무 나에게 큰 실망을 안겨줘 버렸어요, 그 거북이는. 그래서 애정이 증오로 바뀌었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거북이만 보면 다 잡아 죽이는 걸로 결정했어요. 어디서 또 청새치 모이고요. 엄청 모여, 엄청. 어, 나 숨 차네. 숨이 차구나. 말을 하지, 이놈 새끼야. 왜 말을 못하죠? 끼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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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 낼 수 있잖아, 숨이 차면. 말을 하라고. 레벨 15. 얼마나 키울 수 있을까요? 전 레벨 15 제한은 풀렸으니까 전 저희 가서 뽕을 한번 해줍시다. 제정신이 아니니까. 자, 일로서. 엉. 와, 데미지 31? 진짜 세다. 거의 최상위급 포식자 아닌가요, 이 정도면? 여기가 제가 저 아까 신나게 싸우다 죽은 곳이죠? 그냥 끊임없이 싸우다. 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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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라. 거북이, 너는 내가 도저히 살려줄 수가 없다. 넌 날 실망시켰어. 옛날보다 이게 먹었을 때 힐이 좀 덜 되나? 왜? 아닌데, 힐은 잘 되는데? 얘는 저렇게 쭉쭉 달아있죠? 저 작은 사이즈 적에 먹어지는 사이즈가 돼야지 이제 무한 광뢰법이 되는데? 그러면 두 번 물고 호로록, 두 번 물고 호로록 이게 반복, 무한반복되면은 광뢰법이거든요, 그 다음부터? 얘는 지금 낚시하고 있니? 이제 바라쿠다도 모였고요. 봐, 모이는 거 보시죠? 종류별로 다 모여요, 이 근처로. 아야, 갑오징어야, 나를 끌어당기면 어떡하니? 지금 너 다 누굴 낚으려고 거기서 낚싯대를 들이고 있냐? 정신 못 차리죠? 개판이네, 게임이 아주 그냥.
아주 개판됐는데? 다 모여 일로. 어우 또 숨차네. 응? 이건 뜻밖의 게이드? 웬 고기가 왜 이렇게 여기다 버려져 있지? 아 내가 여기서 아까 신나게 싸웠을 때 지체가 떴구나. 뜻밖의 게이드는 챙겨줘야죠. 저 내가 이러고 있으면 또 몰려. 신기하죠? 우연이라고서 맨 처음에 우연이 아닐까 생각해봤는데 아닌 것 같아요. 제 주변으로 뭔가 더 활동성이 있게 패치가 됐어. 패치 노트는 없던데 잠수함 패치라고 할 수 있겠죠. 옛날 알고리즘이 더 마음에 드는데 그냥 여기저기서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수금하러 다니면 되죠. 특히 백상아리 사냥해놓은 거 가서 먹어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시체도 별로 많이 안 생겨있고 옛날하고 많이 다르네요. 너네 뭐니 여기서 겸상하자는 거냐 지금 나랑. 어우 새놈이 나눠먹으려니까 줄돔도 부족하네. 그냥 쉽지도 않아. 아 이거 안 쉽잖아. 내가 식어주기 전까진 세긴 미친듯이 세네요 진짜. 레벨 20 찍었고요. 바라쿠다 모이기 시작하고요. 또 뭐가 모이죠? 하여튼 움직일 필요가 없게 애들이 모이는 시스템이 돼서 사냥하긴 편하긴 하네요. 왔다갔다 할 필요 없이 한자리에서 그냥 계속 호로록 호로록이야. 호로록은 아니고 냠냠쩝쩝이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를 한 자리에서 무한 반복할 수 있게 이상하게 패치가 됐어요. 옛날에 이렇게 많이 모이지 않았는데. 일단 모여버리게 되니까 그냥 뭐 사냥이 엄청 쉽네요. 그 대신 숨이 가쁘다는 거. 레벨 21. 줄돔터는 뭐 예나 지금이나 신나는 먹잇감이죠. 줄돔터가 제일 좋은 것 같긴 한데 뭐 한방에 물리면 바로가 즉사네. 즉사 마이마이랑 또 클래스가 다른 파워네요. 역시 너 거북이 이놈 새끼가. 어? 거북이 너 누가 이따귀로 나오래. 좀 더 잘 나올 수 있었잖아. 넌 나의 꿈을 짓밟아 버렸어. 넌 죽어야 돼. 거북이는 보는 순간 착살해주고요. 난리도 아니네 또. 귀상은 뭐였죠? 단어 먹느라고 난리 아니죠? 바라쿠다 뭐였죠? 이건 내가 무는 놈들 위주로 자꾸 그쪽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바라쿠다랑 싸우기 시작하면 끝장을 봤어야지. 얘는 뭐야 새끼도 여기 끼겠다고. 그냥 싸우기 시작했는데도 내가 중간에 딴 데로 가버리면 싸우다가 화해하나봐요. 이게 다 연기자들인가? 트루먼쇼인가요 이거? 내 주변에서만 약육강식이고 딴 데서는 다 딴짓하는 거 아니야? 너 한 번 먹고 왜 한 번 물렸는데 왜 안 죽니? 내가 레벨이 오르면 올랐지 떨어질 리는 없는데? 어우 숨 차. 쟤네들은 숨도 안 쉬어. 나만 숨 쉬고. 사기당한 느낌. 이런 건 내비두고. 또 제가 오니까 또 따라오죠? 저 놀라운 알고리즘이에요. 왜 나를 따라오는 거야? 혹시 내 새끼니? 난 애를 낳은 적이 없는데?
지역으로 만들어주마. 여기가 지옥일 것이야, 너희들에겐. 천국일 수도 있지. 죽었다고 다 지옥 가라는 법 있나? 오케이, 이거 이제 레벨 24 되니까 작은 갈비떼가 호로록이 되네. 아우, 아이고, 꼈어, 꼈어, 꼈어. 아이고, 허리 부러진다, 이놈아. 네, 허리 부러질 뻔했고요. 이걸 호로록, 호로록, 호로록 해주면 이제 레벨업이 뭐 아주 순식간이죠. 순식간이다. 아이, 좋다. 얘네들이 씹질 않으니까 아주 편안하게 맛볼 수가 있겠네. 커다란 건 무조건 내 거잖아. 내가 또 씹어놓지만 않으면. 피투성이 같아서 어딜 도망가냐. 내꺼.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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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내꺼다. 오징어가 방금 눈앞에서 사라졌는데 호로록이 됐네. 레벨 26. 아, 신난다. 사냥하기 엄청 쉽다. 이러다가 숨 막혀서 죽으면 개꿀잼 몰카가 되는 거죠? 그럼 안 되니까 올라갑시다, 올라갑시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자고. 내려 터져가지고는. 어이구야. 숨 쉬러 깜깜 올라와야 되는 게 그게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아니, 줄. 내 동료들이 따라오는 것까지는 어떻게 억지로라도 이해를 해보겠는데 줄도 못 왜 따라오는 거야?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 돼가고 있어요. 여기서 나 애모하고 있는 거 싫어하냐 너? 어우, 물고기는 엄청 많긴 한데 내 앞에 물리는 놈이 없네? 물반 고기반인데 그 와중에 물을 물고 있어요? 근데 반은 물었네. 이렇게 도망 안 가고 주변은 얼쩡대고 있어. 이상하죠? 옛날엔 이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완전 얼쩡대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완전 개판되고 다 모이고 포식자부터 시작. 포식자 피식자 가리지 않고 다 모여. 조심성이란 게 하나도 없어졌어. 덕분에도 스릴 넘치고 위험해진 점도 있지만 게임 자체가 느낌이 좀 이상해졌는데? 이 맵에서만 이런 거겠죠? 너무 넓으니까 애들이 좀 모이도록 알고리즘을 바꿨나봐요. 애들 찾아서 헤매면은 너무 심심할까봐 너무 맵이 넓어서.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아예 돌아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서만 벌써 레벨 28까지 계속 한 자리에서 이러고 있죠? 자, 올라갑시다. 숨 막혀죽으면 그거보다 억울한 게 있나? 저기서 고기가 둥둥 떠 있었는데? 이건 누구 작품이죠? 내 작품이겠지 뭐. 새끼 만들까요? 귀찮은데? 와! 줄돔 따라오는 거 보셨죠? 줄돔이 왜 따라오죠, 저를? 날 잡아 잡수하고 주변에 따라와 있어요? 완전 신기하네. 왜 이렇게 벤치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또 다 모이죠 애들? 완전 신기하게 패치가 됐어요. 덕분에 뭐 광레법 할 수 있으니까 좋게 생각합시다. 뭐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레벨 30 바라쿠다님 모셨고요. 얘들아 손님 받아라. 청새치님도 오셨고 줄돈님은 꾸준히 찾아주시고요. 뭐 다 오네, 다 와.
이상원님 오셨고요. 손님을 저희가 가려봤지는 않으니까 또 죽여주시고 또 죽여주시고 줄점도 살짝 부족한 느낌이 들기 시작하죠? 저희 가서 귀상어를 잡으러 갈까요? 귀상어가 그나마 좀 많이 주는 것 같은데 고기를. 자 이제 귀상어를 잡으러 갑시다. 귀상어 귀상어 이제 호로록만 안 당하게 됐으면은 두려울 거 없죠. 이 정도 데미지면 백상아리도 잡는 거 아니야? 84 데미지가 들어가는데요. 어디 근본 없는 데미지가 막 들어가 버리는데? 백상아리 물어봅시다. 79. 아, 내가 에너지가 택도 없이 부족하구나. 죽을 뻔했네. 야 이게 호로록 되네. 호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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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로록. 백상아리도 뭐 끔이네요. 끔. 끔은 아니고 내가 에너지가 너무 없어가지고 에너지만 많으면은 공격력으로 압도해버리네. 백상아리 쥐고 흔들어서 데미지 17 들어오는데 난 데미지 막 80씩 들어가니까 1초에 압도지 압도 뭐. 방금 죽었으면 좀 억울할 뻔하긴 했네요. 레벨이 이렇게 많이 키웠는데 너는 흔들어봤자 데미지 안 들어가는데 왜 흔드니? 자 이제 슬슬 기상으로 타겟을 옮깁시다. 기상어 정도 먹어줘야지. 애들 다 따라오니까 뭐 그냥 거의 군단 끌고 다니는 거랑 똑같네요 느낌이. 바라쿠다 일부러 키울 필요 없었네. 얘네가 군단이네. 계속 따라와. 아니 근데 줄돔도 따라오니까 이상하잖아. 자기 서식지에서 사세요. 저를 따라오지 말고. 레벨 35. 아 무한사냥 모드네 완전. 엄청나다 엄청나. 끊임없이 주변에 끊임없이 물고기가 따라와. 어이구 숨차다. 올라가 볼까요? 레벨 36. 새끼를 왕창 까가지고 같이 데리고 다녀볼까? 그럼 완전 우리 친구들 판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유가 있으니까 새끼도 까보죠. 또 한번 안 까기 시작하면 되게 안 까진데 왜 알이 4개밖에 안 생기지? 새끼 깐, 새끼 났나요? 알 까나요?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알을 낳아야 될, 새끼를 낳아야 될 것 같은데? 어 새끼를 낳네. 자 얘들아 이거 먹고 커버라 우선 우리 군단 만들자. 난장파입니다. 완전 난장판이에요. 승자는 나 온님이. 와 계속 모이네. 이게 끊임없이 모일 수가 있지? 이 근처에서 스폰되면 또 모이고 또 모이고 또 모이고 또 모이고 완전 끝장이네요. 줄돔도 모이고. 줄돔이 왜 모이는 거야 도대체. 이해는 할 수 없지만 모였으면 맛있게 먹어주는 거죠 뭐. 레벨 38. 나눠 먹어도 이 정도 크네요. 새끼는 왜 한 마리밖에 안 남았죠? 설마 죽었나? 뭐해? 돈이 생긴 것도 아니고 망치상어한테 귀상어한테 맞아 죽었나? 뭐 그럴 수도 있죠. 사실 뭐 딱히 관심은 없고요. 제가 크는 게 중요하지. 레벨 제한이 풀렸는데 괴수 만드는 재미 아니겠어요? 이게 feed and grow fish는? 괴수 만들어야지 괴수.
레벨 39, 레벨 42 눈앞이다. 근데 새끼 하나 눈앞에서 봤는데, 한번 커버를 얼마 주는지나 좀 확인해보자. 좀 많이 줄 것 같아. 누가 나 물었냐? 그 친구 죽었네. 새끼, 마지막 새끼도 죽어버렸네. 야, 우리 애들이 이렇게 많은데 전쟁터에선 살아남지를 못하는구나? 다 죽어버리네. 전쟁통에 새끼를 까가지고 다 죽었어요 그냥. 와, 우리 동료들 엄청 세다. 너무 많다. 저 하나도 일당백 수준인데 우리 애들 동료 애들 뭐 나만큼 큰 놈 있어? 얼마나 먹어도 됐으면? 목성이 좋네. 포케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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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케 말이 어렸어. 오케이. 미친 무한 사냥 몇 분이나 계속되고 있는 거죠 지금? 사냥이 멈추질 않아. 숨이 차냐 이 동네는. 물속이라 그런가? 어머, 물 밖에 버려진 고기들이 많네. 자,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또 다 따라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동료들이 따라오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줄돔도 막 따라오고 이게 좀 이상하단 말이죠 지금 알고리즘 상태가. 줄돔이 여길 왜 따라오죠? 저를? 뭐 좋은 일이 있다고? 자기 서식지를 지켜주세요. 자기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줄돔님, 서식지로 돌아가세요. 리스폰 되세요. 저기 따라오지 마시고요. 귀성어님도 다 리스폰 되시고요. 어우. 리스폰 되라고 그러기에는 죽은 놈들이 너무 많네, 여기. 다음에는 타이거 샤크 차례냐? 어, 타이거 샤크는 좀 많이 주네. 자, 타이거 샤크 어디서 나오는지 알잖아요 우리. 자, 신전 근처에 가서 아까 살짝 쫄았던 타이거 샤크 무리들을 싹 털어 먹어볼까요? 레벨이 45나 됐는데? 46인데? 자, 타이거 샤크 털어 먹으러 가죠. 타이거 샤크, 타이거 샤크 신전 저기있다. 신전 따라오니? 진짜 따라오네. 아, 스토커 새끼들 진짜 안 따라와도 되는데 따라온단 말이지. 타이거 샤크 다 어디갔어? 왜 안보여? 어디갔어? 어이 게임님? 여보세요? 네, 놀랍게도 버그가 일어나서 레벨 46에서 물고기가 사라져버렸네? 지금 스펙테이터 모드 아니고요. 아까도 물고기 깜빡하고 사라진 적 있었는데 진짜 사라졌네요. 레벨 46에서 와, 엄청나게 크게 키워가지고 모사사우루스 한 방에 물어 죽이려고 그랬더니 그냥 백상아리 잡고 끝났네요. 사실 이 정도면 모사사우루스 싸워서 그냥 이기는데 안타깝게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버그가 많네요. 아직 새로운 맵에 메모리가 부족해서 그런지 버그 때문에 싹 사라져 버리고 어떻게 우리 이크타우사우루스도 다 사라졌냐? 어디 갔죠? 우리 종이 한꺼번에 사라졌어. 무슨 신기루처럼 우리 물고기 종류가 한꺼번에 아 나왔다 이제. 완전 이상한 버그 있네요, 그쵸? 자, 오늘 이크타우사우루스 가지고 아주 신나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진짜 죽도록 한번 싸워봤네요. 싸움이 끊이지가 않네요. 그리고 뭔가 알고리즘이 패치가 돼가지고 모든 물고기들이 제 주변으로 모입니다.
피식자 포식자 가릴 거 없이 여기 제대로 붙었네 애들. 프로토스테란 적으냐? 세 종류가 아주 미친 듯이 싸우네요. 누가 이길까요? 원래는 타이거 샤크가 이겨야 정상이지만 우리 동료들이 좀 많이 먹었거든. 그래도 타이거 샤크가 이기네. 태생이 금수저라 안되네요. 자,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이제 업데이트 됐으니까 버그가 많아가지고 이게 크게 키울 수 있는 쓸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꾸 없어지고 튕기고 막 그래가지고 좀 힘들긴 한데 다음에는 저의 주력 컨텐츠 엄청나게 키우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